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마 뭔 얘기냐 이게 그러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순절이나 부활절이 오면 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은 말씀을 나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이 사건을 두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생각과 의견이 이렇게 갈리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무슨 의도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도냐? 개역성경에 무슨 의사냐? 같은 말이죠. 어떤 생각을 도대체 가지고 그 제자들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왜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허비하느냐. 허비라고 하는 말은 쓸데없는데 돈이나 아니면 무언가를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쓸데없는데 쓰지 않아야 될때 썼다라고 할때 허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향유 한 병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부어드렸는데요.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딴 사람도 아니거든요. 지금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하는 말이 허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비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죠? 예배당에 뭘 해놓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평행본문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지칭을 했고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도적이라 맡은 돈 중에서 훔쳐가기를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지칭을 했고 그런데 그 말을 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도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적이다. 자기가 그 드려진 그것 가운데 얼마를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자들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해서 한마디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못마땅해서 한마디 한 것이 이 여인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괴롭게 했다. 아무도 몰라요. 말한 사람도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말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마음의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있는 저희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저예요.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말을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의도가 1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말 쉽게 했어요. 그런데 그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들은 그날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성도는 이제 교회 안 나온대요. 똑같은 날,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못 나오겠대요. 상처를 받아서.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아무도 몰라도,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들도 모르고 관서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들은 그 어떤 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누구는 아시는가 하면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주지만 우리 주님은 아세요. 이 향유 부인 여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왜 괴롭게 하느냐? 왜 괴롭게 하느냐? 중요한 교훈 여기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1부, 2부 설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점잖으세요. 뭐 아멘 할 것 같은데도 아멘 안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조용하시고 점잖으시고. 그래서 아마 여기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점심을 교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기껏 열심히 해놨는데 꼭 한마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짜다고. 이거 이렇게 짜냐고. 지는 더 짜. 근데, 아유, 짜다고. 또, 그 다음날은 싱겁다고.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 악한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짠 걸 짜다고 그랬는데, 뭐. 그렇죠? 싱거운 걸 싱겁다고 그랬는데, 뭐. 그런데, 만드신 분들은요, 그런 말 들으면 힘들어요. 내가 뭐 크게 잘못했나? 응? 내가 뭘 잘못했나? 힘들어요. 제가요, 지금 돌아가면 써붙이려고 그래요. 교회 식당에다가. 주는 대로 먹자. 예, 자꾸 말 달지 말고. 예. 저희 커피 내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커피도 이게 쓰다 싱겁다 꼭 하시는 몇 분이 그래요. 몇 분이. 주워 박을 수도 없고. 몇 분이 그러세요. 예. 그래서 주는 대로 먹자. 괴롭히지 마세요, 말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괴롭히지 마세요. 나는 재미로 돌멩이 던졌는데요. 개구리는 죽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 말해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에게 책망을 들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일은 아무도 하지 못한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칭찬과 함께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서나 이 여인이 한 일을 말해야 되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해야 된다. 향유의 값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1년치 노동자의 연봉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장터에 가서 일꾼을 섭외를 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하고 약속합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 얼마를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일주일에 하루씩 쉬어야 되고
그렇다고 치면 1년치를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에요. 이런 청년들은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취직을 해서 첫 번째 월급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년들은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하지만 1년치 월급을 드리는 청년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두었어요.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이 일을 했다. 힘을 다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다하여 이 일을 했다. 주님은 언제 기뻐하시는가 생각을 해보았더니요.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일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다하여 일할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힘을 벗어나서 우리 힘보다 더 지나치게 그건 못합니다. 그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우리 힘 닿는 데까지예요. 우리 힘은 닿는 데까지.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주님의 일이에요. 이건 이따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내게 주신 힘을 다하여.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으셨던지 간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으셨던지 간에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찾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붓는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이 일이 예수님께 좋은 일일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적지 않은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그걸 순식간에 부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울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뭐 이 여인이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뒀던 결혼 지참금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순식간에 부어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어드렸다고요. 예. 어떻게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주님 사랑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제가 아까 2부 때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집사람이 무슨 선물을 사와라 제가 한국에 오니까 저는 콧등으로 안 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선물 사오라고 그러면 콧등으로 안 듣는다고. 근데 우리 딸이 사오라고 그러면 긴장해요. 뭘 사오라고 그랬지? 왜요? 집사람한테 선물 사주는 건 아까워요. 근데 우리 딸한테 선물 사다 주는 건 안 아까워요. 그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이거를 또 진담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는 아깝지 않거든. 쓰면서 이니가 기뻐할까?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이 향유를 부은 이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이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결론은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순간까지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거든. 누구보다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베다니에 마리아였다고 전했단 말이에요. 마리아한테 누가 있어요? 언니 마르다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만약에 마리아가 알았다면 당연히 누구와 함께? 언니 마르다와 함께 해야 맞아요. 당연히.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 마리아 혼자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마르다는 이 일을 몰랐습니다. 마리아도 이 일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향유를 붓는 것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복음이 전해진 곳 어디서나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되고 기념되리라.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가는 곳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사순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어느 교회에서나 적어도 한 번은 이 본문으로 말씀이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쌓여갈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꾼의 아들이었던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형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던 철부지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 없던 목동 하나를 불러내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야, 이게 시방 옥합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깨지기 망정이지 십자가 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옥합이 깨졌다면 어쩌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 성경의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깨트려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뭔 얘기인가 하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의 일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늘 있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때가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때가 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때를 붙잡고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전 여기 오늘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송해서요.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지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께 자꾸 제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안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벌써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기 아직 한국에 들어오기도 전에 소문이 나서 목사님 제 미국에 있는 동안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시면 말씀 전하시라고. 근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생임신도 있고 어차피 오셔야 되고 뭐 그러니까 하셔야 된다고 또 자꾸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장 목사님이 오라 그러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는지는 아무도 저는 우리 교회 바깥에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꼭 이렇게 말씀 교인들한테 합니다. 오늘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한 말씀을 듣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오늘 전하시는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라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라고. 맨날 말씀 전하는 제가 아니라 특별한 목사님 오셔서 전하시니까 뭔가 우리 가운데 하실 말씀 있어서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고. 우리 가운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 가운데 계신 누군가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결교회의 주일입니다. 120년 전에 목사도 아니고 전신전보 기술자였던 그 두 사람 길보름과 카오만, 다나카 주지, 김상중과 정빈, 그분이 120년 전에 그분들이 알지 못했던 일들을 1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놀랍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를 위한 작은 일들에 주님은 분명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교 끝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여러분들 우물 파신다면서요. 거기 숟가락이라도 한 장 얹으세요.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팔순 지나시면서 혼자 우물 하나 파셨다면서요. 십시일반하고 계시다면서요. 여러분 기꺼이 동참하세요. 그 우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우물을 통해서 도대체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삽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삽니다. 어디에 쉼터가 있는지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아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봉사와 헌신 그거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30승, 60승, 100승으로 갚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기대가 됩니다. 생각하면 설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 그 드리는 그 작은 모든 것들 그분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